네, 안녕하세요. 애니멀의 DK입니다. 자, 여러분 못 보던 박스가 있죠? 캐실. 조명이 왔어요. 마린코스트에서 국내 이제 공식으로 독점 수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희 항상 보면 이 검은색 조명 이거 뭐냐라고 물어봤던 그 조명의 신제품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 직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AS가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거였는데, 마코에서는 1년간의 무상 AS도 되고 2년, 3년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뭐 2, 3년이 지나면 일정 금액을 내고 신제품으로 받든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AS겠죠. 고장 났을 때 마코에서 산 거는 마코에서 AS를 해준다. 네,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기존은 360W 모델이죠. A360W 모델이고 조사각이 되게 짧아요. 요거랑 이제 360X거든요. 같은 360 모델인데 이제 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30도까지 이렇게 퍼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따 불 다 끄고 요거 하나씩만 올려놓고 볼 거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저희 뭐 광고 아니고요. 선물 받았습니다. 잘 쓸게요. 약! 이렇게 요거 들어있고 본체 들어있네요. 요거는 거치대. 캐실은 이게 다 별도예요. 뭐 거치대도 별도로 사야 되고 한 10 얼마? 요거 한 60만원. 요것도 한 10만원 정도 해서 이거만 해도 약 거의 한 100만원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어볼게요. 네, 와이파이 동굴이고요.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자. 이야, 묵직한데. 담수 라인업은 튜나 썬이고요. 튜나 썬. 그 해수는 튜나 블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튜나 썬이 들어갔다는 거는 다 담수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거치대는 보니까 인스트럭션이 다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요거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뭐 신형이니까 일단 얘랑 얼마나 다를까. 사실 얘 한 발로 넉자 기본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거든요. 360W랑 360X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열기 전에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을 다 꺼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60W 기존 모델입니다. 이게 120-60-60 썸프 어항이거든요. 이 어항에 설치했을 때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있어요. 요 정도 지점이 있고요. 저게 지금 거의 최대 밝기인데 제가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밝기 조절을 하는 거고요. 지금 최대치였어요. 최대치에서 컬러 얘가 이제 좀 더 블랙 워터 같이 보일 수 있는 약간 오렌지빛도 나죠. 요런 컬러가 있고요. 요쪽으로 돌리면 이제 아예 화이트 톤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톤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중간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어항이 너무 높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눈부셔. 중앙을 비쳤을 때, 네, 요 정도의 느낌이 돼요. 아까 조사각 얘기했잖아요. 기존 모델은 요 조사각 범위가 이 정도 된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기존 모델로는 120, 60, 60 요거를 커버하기는 좀 부족해요. 조사각이 좀 좁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한다고 빼놨는데 360 한 대 있고 160 옛날 그 모델을 여기 양쪽에 이렇게 달아놨었거든요. 이제 신형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구형 모델 한번 볼까요? 먼지 낀 거 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네. 그래도 수명 연장은 계속 되고 있는. 네. 진짜 구형 모델답게 생겼죠? 그래도 단단합니다, 얘가. 이 테이프를 제가 왜 붙여놨었냐면 눈이 너무 부셔갖고 어떤 세팅을 할 때 그때 붙여놓고 이거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짓을 해버리면 이제 쿨러에 들어가는 공기량이 줄어드니까 또 얘가 데미지를 받겠죠. 물때가 낀 거라서 그렇게 다 까져 나오는 거 많이 없어요. 얘는 별도 구매하는 구스넥이고요. 정말 편하게 됩니다. 원하는 모양 다 되고요. 이렇게 휘어되고 이렇게 되고 다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데 얘 빼고 볼게요. 90W 맥스에다가 보세요. 360W E시리즈 그 다음에 튜나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텐스리는 밝기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 워터 연출을 하고 싶으면 주황색 쪽으로 옮기고요. 그냥 쿨한 쿨 화이트 느낌은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조정이 되고. 보내줘야 되나? 아직 그래도 현역이에요. 자, 이제 일단은 360X 모델을 뜯어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와,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파워는 여기 끼고 전원을 꽂아라.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 올 동그리 있거든요. 제가 다 후기들 보니까 컨트롤러보다는 동그리가 훨씬 더 쉽대요. 연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캐실 워런티. 플레이스 오브 퍼체이스는 마린코스트 하면 되겠죠. 데이터 오브 퍼체이스는 오늘 날짜로 할까? 프로덕트 시리얼 넘버도 있고요. 색이 좀 다릅니다. 우와, 스티커예요. 이거 어디 좀 붙여놔야겠다.
와. 자, 보시면 구형 모델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죠. 볼게요.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확실히 투박하고, 이게 팬이 또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팬이 옆으로 뚫려 있습니다. 팬이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위가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이 렌즈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각이 더 넓지 않나 하고요. 얇아졌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면 또 작은 모델인가 싶은데 네, 실제로는 더 용량이 크다는 거. 그리고 제일 차이점이, 요거는 안에 칩 밖에다가 이 플라스틱 이거 커버가 있거든요. 커버가. 근데 신형은 없어요. 바로 요겁니다. 뭐 기술력이 추가된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K링크가 있는데 여기가 동굴을 다는 겁니다. 동굴, 와이파이 동굴. 여기는 보니까 This is for wireless connection process. 바로 와이어레스를 연결하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Please save this sticker. 이 스티커 버리지 말래요. 네,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본체에 붙여놓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워런티. 오, 이게 동굴이에요. 희한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이. 자, 아까 여기 뺐던 K링크에 넣어볼게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가 처음에 보라색이래요. 그랬다가 노란색 됐다가 초록색이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일체감 딱 드네요. 자, 마운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대박인데. 캐실 이 어항 유리면에 부착한 데는 옛날부터도 그렇고 항상 요게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그래서 어항 두께에 상관없이 붙일 수 있고요. 이건 빨리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치열한 흔적이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데, 요거 설치랑요, 이거 지금 선 넣고 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진짜 안 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선이 보이죠? 이 끝부분에 이걸 달아가지고 좀 더 연장을 해서 당겼어요, 결국 끝에. 예, 그래서 결국 성공했는데,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 여러 대 설치할 때는 굉장히 높이 맞추기 용이하겠죠. 이건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옛날 기존 모델에서는 요 구스넥은 이게 쇠였어요, 쇠. 더 무겁거든요. 쇠였는데, 약간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단단해요. 자, 됐고, 이제 빨리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기로 해서 앞쪽에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았고요. 요걸로 이제 요 길이 조절할 수 있어요. 넣어서 고정하고 빼서 고정하고 해서 이렇게 좀 길이 조절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엔 직구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니까 콘센트도 요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연결했더니 바로 요렇게 불은 들어왔고, 요거를 이제 읽으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설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최대치를 해놓은 거고요. 와, 확실히 구형 모델보다 이 범위가 이렇게 퍼지네요. 이렇게. 아까 구형 모델 요랬잖아요. 조사각 범위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내려도 안까지 착 다 들어오지 않을까. 이 전체 지금 커버가 됩니다. 1200, 600, 600이고요. 이 정도면은 한 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뭐, 앞에 리플렉터인가? 라고 여기 끼는 게 있는데 그걸 끼면 50도로 조사각이 좁아지거든요.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면 두 대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명만 이제 한200 가까이 되는 두 개가. 네, 수류 상태랑 아까랑 동일한데 아예 이 이글이글 쉬머 효과라 그러죠. 지글지글하는
이런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와, 나중에 이거 조금 더 자리 잡고 한 달이나 후에 저희가 뭐 구독자분 좀 초대를 하게 되면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 지글지글지글지글 하는 이 느낌. 제가 와이파이 동글 설치하는 거랑 이런 거 좀 걸려고 막 아까 거치대 1시간 걸렸다 그러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상쇄될 만큼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높이가 수면으로부터 한 30cm 됩니다. 30cm 뛰어났고요. 더 내릴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한 30cm 정도. 그리고 왕 크기는 1200에 600, 600. 오늘 뭐 캐실 리뷰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다 해주시고 뭐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세팅 한번 해드릴게요. 와, 이거는 끝이다. 애니멀로우 TV